오름 중에 오름, 산 중에 산, 한라산을 갑니다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다들 올라가는 성판악이나 관음사부터 시작하지 말고 0m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청까지는 성공. 맞아. 앞에 우리 두 동생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왔는데 또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나 항상 옆에 있는 동생들이라 가지고 한 명 더 저기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 관음사 입구에서 일단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. 남국사 안녕. 오케이 아라 초등학교 안녕. 멍청분네 뭐 알아듣는 모습까지 너무 제대 입구 제대 입구입니다. 네 입구입니다 입구. 갑시다 빨리. 가자 빨리 가자 입구에서. 빨리 가자 뭐. 야 이제 날이 다 밝았어 지금. 여기가 이제 청운마을. 청운마을. 진짜 오래 걸었다. 3시간 가까이 걸었네 3시간. 이제 1km 좀 남은 거네. 예. 맞죠? 이제 1점 몇 킬로 남았습니다. 관음사까지. 야. 우리의 스페셜 게스트 두 번째 게스트는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. 방송 첫 출연. 우리 너무 이상합니다 모자가. 뭐가 이상해? 이게 요즘에 다 유행이라니까. 나. 원래 쓰던 걸로 해주셔야 되는데.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. 네 김민수 아빠 김용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여기서 저를 보니까 어때요? 이상합니다. 이럴 줄 알았다. 카메라 있으면 막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내 말 잘하지 했는데 카메라 있자마자 로봇입니까? 출발 출발 갑시다. 출발. 아빠가 기억나나? 뭐가? 우리 그 무슨 산이었더라? 정근산인가? 정병산이 좀 높아. 정병산? 좀 가파르지. 거기 내 완전 그 고도비만 돼가지고 아빠가 막 데려가는데 나 거기서 누워가지고 울었거든. 근데 다 울 때까지 기다리더라. 내 진짜 독하다 생각했다 그때 아빠. 해발 615. 이제 해발 1332 남았습니다. 야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615m 올라온 거야? 거밖에 안 올랐지. 그러니까 그 영에서 우리 올라왔잖아. 그치.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의 장점 말해봐 봐요. 산을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. 일단 푸르름이 좋고. 푸르름. 푸르잖아 이렇게. 지금도 보면 녹색이라든가 이런 게 좋잖아.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엄청 좋고, 연두색이래가지고 예쁘네. 냄새도 좋고. 아빠 일할 때 하고는 완전 다르지. 아 그렇지. 일할 때 힘쓰는 거하고 여기 올라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니까. 그렇지 그렇지. 활력소가 되고 기분도 좋고 사람들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이야기하는 게 좋잖아. 그렇지. 세상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. 60년 살았다 그래가지고 다 산 게 아니거든. 그래도 옆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하고. 맞는 말씀. 야 큰일 났다 이거. 아 이거 빗방울이 근데 좀 굵은데?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. 아니 큰일 났네. 그러니까 다들 안전 안전. 소박이겠지.
비가 이렇게 많이 올지 상상을 못했다 진짜. 지금 우리 빼고는 지금 다 내려가는 느낌이지. 우리하고 해병대 빼고는 다 내려가는 느낌이야 지금. 파이팅 합시다. 갈 수 있어. 아 병지다 씨. 이 비가 또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또 여기 우리 비 맞고 올라간 게 나중에 보면 또 엄청나게 추억이 된다. 어 계단. 와 이거 미쳤는데. 이게 제2의 껄떡고개라고요. 와 진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딱꼭지를 껄떡껄떡 나오는데. 와 역시 제주에서 제일 재밌는 MC라서 멘트가 좋네. 갑시다. 강바다 씨 1번. 아 강바다 1번. 네. 야 여기는 각도가 거의 한 6, 70도는 안 될까? 이야. 자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. 힘들면 쉬면서. 와 뒤돌아보면 장난 아니네. 저희가 출발한 지가 7시간 9분 됐어요. 여기가 한 1400은 되겠지. 아까 1300 지나갔잖아 우리. 아 그런가? 몰라 아무튼 1300 지나갔고. 야 이제 진짜 지쳐가지고 다들 말이 안 나옵니다. 야 비도 너무 많이 맞았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라서 말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가 멈췄어요 아버지. 아 그래도 정상 갈 수 있겠죠? 아버지 내도 조만간 계획을 해봐야겠네 우리 아버지랑. 그치 아빠랑 오면 좋지. 그 이게 한라산 몇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거든.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쳤을 때 그렇게도 한 아빠 80대도 올라올 수 있겠나? 그때는 아마 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 수 있겠나? 관절 수술하고 여러분 자식하지 않는 자가 아름답습니다. 그 말은 강바다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빨리 오세요 우리 진혁씨. 빨리 와. 우리 진혁이 빨리 와. 빨리 선글라스 끼라 선글라스 눈부시다. 야 우린 역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삼각봉 대피소까지 왔어요. 우리 삼각봉 대피소 도착 이거 한 번만 느끼시죠. 오케이 하나 알겠어요? 하나 둘 셋 삼각봉 대피소 도착! 하나 둘 셋 파이팅! 오케이 갑시다. 아 여기까지 온 세상이 되돌아가는 건 없습니다. 아버지 현재까지의 심정을요 카메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춥습니다.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죽이고 끝까지 몇 개 뭐 포기하지 마. 가자. 좋았어. 화이팅 화이팅! 가자 얼마 안 남았어.
군대 바로 베이스 캠프 오무고의 김민수입니다.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한라산 정상. 사실 우리 진혁이, 민혁이는 제가 이 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 알던 친구고,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꿈나무일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고, 제가 힘들어도 이 친구들한테 기댈 수 있겠다라는 좀 믿음으로, 그리고 이 친구들이 힘들더라도 내가 이끌어줄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일 빼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나도 큰 힘이 됐고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게 아닌데 슬픈 장면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그냥 말하니까 뭔가 와 이제 눈물 버튼이 너무 아빠랑 엄마랑 떨어져서 멀리 살았나 봐. 언니 진짜 같이 오길 잘했네요. 뭐 방송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겠어요. 아 눈물 안 나는데 눈물 겨울 냈네. 오늘 먹고 오늘 우리가 해내! Let's go 민수! 파티를 접어줄 수 없으니까. 아, 혹시 시즌 2 체험은 해녀 체험인가?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놀려. 우리 제일 첫 83kg였고요. 이제 몇 킬로일지. 올라가 보겠습니다, 여러분. 기도해 주세요. 과연 10kg 빠졌을지. 잠시만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? 너 지금 고도하고 이런 거 다 안 맞는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다시 한번 봐볼게요. 교수님이 뭔가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것을 버리게 됐는지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. 그거를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. 그냥 딱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. 디톡스. 제 몸에 있는 이런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뭐 술 먹고 그런 나빴던 것들이 모두 빠지고 약간 건강해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그리고 활기찬 그런 마인드로 지금 가득 차가지고 이 오모고 하면서 내가 그 열 번의 그 횟수 동안에 디톡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인생 디톡스. 물이 마신 후에 출발할게요. 아, 물이 마신 후에 출발할게요. 엉망이네. 제발 저 피디님과 작가님이 더 이상 미션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. 이렇게 천천히 뛰나 걸으나 비슷해요. 자, 화이팅! 나랑 군바할 생각 없나? 재밌어요? 너무 재밌어요, 선생님. 군바하세요, 군바. 군바, 됐다! 알아서 뭐 하시게요? 뭐 그것도 못 버티고 그래, 젊은 사람이. 빨리 일어나, 빨리.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그럼 저는 이제 갑니다. 안녕.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. 한동안 오름 안 갑니다. 안녕. 이런 없어? 이런 없어요. 안녕.